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스토커즈는 무엇이든 대량 리뷰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한 번쯤 필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시켜. 대량 여름 코디. 오늘 영상은 제 목소리가 듣기 힘드셨다면 잠시 꺼두셔도 돼요. 최대한 깔끔한 무지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따라 입으실 수 있는 코디들로 와다다다다다 괜찮아서 따라 입을 코디가 있으시다거나 괜찮은 아이템 있다면 캡처하세요. 자 그럼 우리 모델 힘내. 대량 여름 코디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2024 여름 활용하기 좋은 스마트 코디 아이템은 바로 치노 팬츠, 코튼 팬츠 아닐까 싶은데요. 블랙, 화이트, 무채색 티셔츠에 갖고 계신 치노 팬츠 너입 연출만 해주셔도 너무 깔끔한 느낌이잖아. 안경을 평소 끼지 않더라도 악세사리처럼 얹어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코튼 팬츠 위에 서머 시즌 반팔 니트들도 활용해줄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카라 입는 스타일의 반팔 니트들이 셔츠처럼 살짝 더 진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캐주얼하게 스니커즈 활용도 좋고 아니면 여름 시즌엔 로퍼로 느낌있게. 셔츠 활용도 가능한데 너무 여유롭지 않은 스타일의 반팔 셔츠를 소매 롤업해서 연출해주시면 살짝 프레피한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전 이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 프레피 좋아. 그리고 아무리 더워 뒤져도 긴 셔츠 파이신 분들은 소매 롤업 추천합니다. 반바지 룩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데 프레피한 느낌으로 티셔츠 너입에 브라운 벨트. 이거 약간 랄프 로렌 느낌이잖아? 반팔 셔츠도 활용하되 슈즈도 시원하게 요즘 스타일의 클로그 뮬 어떠실까요? 발꼬락 안 보여서 깔끔한 룩 코디 때 아주 좋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룩 중 하나라면 반바지는 입어주시되 긴팔 셔츠 활용해주시는 룩.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 고집하시는 분들 왠지 알 것 같아. 소매 롤업한 셔츠에서 오는 그 느낌 있어요. 스트라이프, 체크 갖고 계신 다양한 S시즌 셔츠 활용해주세요. 자 이제 좀 캐주얼하게 여름 코디를 해보자면 코튼 팬츠를 활용하되 조금 디테일 있는 카고 포켓이나 실루엣적으로 자기 주장이 좀 더 센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해 뽀짝한 느낌도 좋고 모자, 안경, 가방 등 조미료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는 게 포인트예요. 캐주얼하게 반팔 셔츠, 반팔 니트 활용 가능하죠. 확실히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주셔도 좋은데 이럴 때 반팔 셔츠는 풀어 헤쳐 안에 나시 입어. 그리고 반팔 니트도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트라이프 아이템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바지를 활용한다? 똑같아요. 반팔 셔츠 풀어 헤쳐, 나시 입어, 쪼리 끌어. 캐주얼하게 반바지 티셔츠를 입을 거다 라면 실루엣을 아예 빅사이즈로 가져와서 힙하게 코디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한 코디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디는 반바지에 긴팔 셔츠 롤업. 그리고 루즈한 긴팔 티셔츠 활용 코디. 장마 시즌에 이런 코디 해주시면 너무 좋아. Stalkers. 자 이제 데님을 활용한 여름 국룰 코디. 청바지와 흰티 이거 안 좋아할 여자 없다. 안 좋아할 남자도 좋아하냐? 없다. 심플하지만 그 심플함이 좋은 거잖아요. 베입 너입을 활용해서 다양한 티셔츠 데님 코디해주세요. 반팔 니트 데님과 매칭해주면 너무 귀엽죠. 개인적으로 살짝 루즈한 데님과 매칭한다면 상의 니트도 동글동글 살짝 루즈한 스타일로 매칭 추천할게요. 데님을 활용한 셔츠 룩도 예쁜데 얇은 서머 데님 입으셨다면 긴팔 셔츠 롤업도 추천하고 아니면 반팔 셔츠 오픈해서 빈티지 캐주얼 룩은 어떠실까요? 요즘 나시에 반셔 좋아. 데님 반바지도 캐주얼하게 요즘 체크 셔츠 예쁜 거 얼마나 많아요. 좀 더 힙한 스타일도 입어줄 수 있으니 다양한 실루엣의 제품으로 다양한 여름 코디해주세요. 크림진, 흑청도 데님은 데님이죠. 강추 룩은 블랙 앤 화이트 룩으로 여심 적용 룩. 얼마나 깔끔해 보고 지적여 보여. 그리고 벨트나 슈즈 등으로 포인트를 조금 줘도 여름 코디 심심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땡볕에도 올 블랙 룩 고수하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벨트, 액세서리, 안경 등의 실버로 좀 시원한 느낌 주셔도 좋고 신발은 너무 답답하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SS 셔츠 묶이지 말고 허리에 둘러봅시다. 조미료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와다다다 여름 코디 한 30착장 정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더워서 짜증지수 늘어나는 요즘 그래도 예쁜 옷 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나쁘지 않은데? 네 맞아요 저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코디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더위 먹은 거예요. 절대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더위 먹어서 그래.